9.11 테러 관련 영화 두 편이 오는 10월 동시에 제작에 들어갑니다.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미국의 유니버셜사가 9.11 테러 당시 납치됐다가 펜실베니아에서 추락한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영화는 본 슈프리머시의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오는 10월 1일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영화의 예산은 1,50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53억 원입니다. 9.11 테러를 소재로 삼은 파라마운트의 새 영화도 오는 10월 제작에 들어갑니다. 올리버 스톤 감독,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이 영화는 세계 무역센터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건물 잔해에 갇힌 경찰관 2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.